보금자리, 가시장미회, 재앙 후의 재건을 말하다. 최근 푸화송 마을을 방문한 기자는 가시장미회의 나비아 씨를 만나 푸화송 마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오래된 흙에서도 새로운 꽃이 필 수 있다. 나비아 씨는 이렇게 말했다. 희망이란 배가 고픈 한밤중에 발견한 쿠키처럼 아주 조금이면 충분하다. 하늘을 나는 함선 윙갈레트호, 폰타인 과학원의 복인가 화인가. 에드윈 씨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은 폰타인 과학원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었고, 쥐리에는 그 속에 숨겨져 있던 신비로운 광물이었다. 사람들은 첫 번째 연구원을 미치광이라 불렀지만 두 번째는 어떻게 불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만약 그가 기적까지 행했더라면 우리는 그와 그의 팀을 포괄할 단어를 찾지 못했을 것이다. 우와! 기사에 나온 게 정말 우리가 알던 쥐리에랑 나비야 맞아? 엄청 대단한 사람처럼 묘사됐잖아! 하! 어때? 눈길을 확 끄는 기사지? 우리 스팀버드의 계획은 아주 단순해. 재앙이 끝난 지금 좋은 소식으로 가득 찬 무료 특간으로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거야. 이 뉴스들의 가치는 후속편이 있다는 거지. 우린 후속 보도를 통해 이 사람들의 뒷이야기를 다룰 거야. 에드윈 씨의 조수 GDL 씨는 진짜 비행선을 만들어냈고, 가시장미회의 나비아는 주민들을 이끌며 삶의 터전을 재건하고 있지. 이건 견문이 넓은 너희라도 주목할 만한 소식일걸. 나도! 하지만 애초에 이 사건들의 원인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었으니까 더 궁금할 것도 없다고! 그래서 같이 인터뷰하러 다니자고 부탁한 거잖아! 눈치챘지? 너희인 기사거리가 나오기 딱 좋은 인물들이야! 너희가 있으면 분명 공작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실해! 인터뷰를 몇 번이나 거절했다며! 이번엔 문제 없으니까 따라와! 푸화송 마을부터 갔다가 메로피드 요새로 출발! 가면 다 알게 될 거라고! 너희구나? 웬일로 같이 왔어? 우리야 어떻게 잘 지내나 보러 왔지! 이쪽 상황을 보면서 겸사겸사 정보도 업데이트하려고 말이야! 응? 우인단도 있네? 맞아, 소개할게. 이쪽은 게런트 스네즈비치 씨야. 아를레키노 씨 대신 우리에게 많은 물자를 보내주셨고, 가시장미회 일도 지원해주고 계셔. 현재 주민들도 도와주고 있어서 상황은 괜찮은 편이야. 많은 이들을 잃었지만 우린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그걸로 충분해. 반갑습니다, 샤를로트 씨. 당신에 대해 익히 들어왔어요. 작년에 폰타인의 길고양이에 관해 쓰신 보도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다만 저희에 관한 기사는 이목이 너무 쏠리지 않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단지 가시 장미회와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뿐이니까요. 네, 이해합니다. 이 일은 가볍게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아니면 어떤 마음씨 좋은 이웃이라고 소개하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좋겠군요. 감사합니다. 아, 돌아왔구나. 그쪽 상황은 어때? 건축 차지는 전부 배치했는데
시공팀은 1시간 뒤에야 도착할 것 같아. 에? 클로린드도 도우러 올 시간이 있었어? 옌 프리나 씨와의 결투 때문에 엄청 유명해졌거든. 그래서 푸아속 마을에 피신은 아니고 사실 날 도우러 온 거야. 푸아속 마을 재건 작업은 신경 쓸 게 많아서 가시장미회엔 결단력 있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거든. 마침 나도 칼라스 씨와 아는 사이라서 말이지. 잠깐! 모처럼의 기회니까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결투 전의 기분이라든지 신에 대한 태도라든지 최대한 전부 말해주세요! 사양할게. 너라면 그보다 좋은 주제를 찾아낼 수 있을 거라 믿어. 여전하시네요. 나비아를 봐서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 클로린드를 설득할 바엔 내 사진이나 몇 장 더 찍어줘. 아니면 여행자도 괜찮고. 당연히 여행자도 순순히나 주지 않을 거지. 자, 그럼 사진 찍을 사람은 가까이 서줘. 치즈! 어때? 잘 찍혔어? 나 귀엽게 나왔어? 잘 나왔네. 구도상 페이모는 물고기 머리 옆을 장식하는 구름 같은데. 좋아, 잠깐 기다려봐. 몇 장 더 찍어줄게. 이 정도면 충분해. 어차피 또 올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몸놀림이 정말 빠르네. 뉴스는 신속함이 생명이잖아요. 자고로 뉴스란 따끈따끈 해야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가가 친해지는 게 제 특기거든요. 언젠간 클로린드 씨가 단독 인터뷰에 응해줄지도 모르잖아요. 정말 엄청난 끈기야. 내가 다 존경스럽다니까. 메로피드 요새 인터뷰도 비슷한 방식으로 받아낸 거겠지. 소식이 빠르네요. 설마 제가 시구인 씨에게 물어본 걸 시구인 씨가 그걸 느비에트 씨께 알리고 느비에트 씨가 그걸 클로린드 씨께 알려주신 건가요? 아주 치밀한 정보망이군요. 느비에트 씨는 단지 대중매체에 대한 메로피드 요새의 태도가 언제 그렇게 우호적으로 변했냐고 물었을 뿐이야. 그래서 난 라이오슬리가 직접 인터뷰에 나설 거란 보장도 없으니 우호적이라 할 순 없다고 했지. 맞는 말이에요. 그분들을 인터뷰할 시간은 1분 1초가 소중하죠. 그럼 저희 더 지체할 거 없이 먼저 가볼게요. 조심히 다녀와. 재밌는 소식 있으면 나한테도 알려주고 맛있는 애프터눈티를 대접해줄게. 메로피드 요새 상황이 그렇게 궁금해? 그럼! 전에 물밑까지 가서 아버지의 사건에 관해 물었는데 뱅뱅 돌리기만 하면서 아무런 정보도 안 알려줬다니까. 대신 차는 마셨겠지, 안 그래? 거의 두 주 전 차는 마셨을걸? 차 맛은 확실히 좋더라. 나도 그곳의 차가 꽤 마음에 들어. 그럼 오늘 같이 차 한잔할까? 어차피 너도 시간 있잖아. 난 버터쿠키가 먹고 싶네. 메뉴 주문까지 하기냐? 그래, 알았어. 스네즈비치 씨는 어떤 쿠키가 좋으세요? 저요? 다 좋지만 초콜릿 맛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맡겨만 주세요. 스네즈비치 씨, 새로 운송된 물자 확인은 이따가 같이 가시죠. 네, 그럼 정말 감사하죠. 어라? 너 립스틱 바꿨어? 아, 전에 시그윈이 선물로 줬어. 너한테도 어울릴 것 같은데 발라볼래?
벽이 다시 오니까 뭔가 친근하게 느껴지는데? 이거 이거 너희도 계속 여기가 그리웠나 보구나. 공자! 여기까진 어쩐 일이야? 우리 마중 나온 거야? 히히. 맞아. 수간호사가 추천한 기자 샤를로트 씨와 너희 둘을 맞이하러 왔지. 소문 속에만 존재하던 공장님을 드디어 뵙게 됐네요. 메로피드 요새 인터뷰하러 오는 걸 허락해주셔서 감사해요. 별 말씀을. 대신 인터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는 약속은 잊지 않았겠지? 네, 물론이죠. 좋아, 이쪽이야. 그렇게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사진은 다 찍었거든요. 샤를로트 씨, 이 사진들 정말 스팀보드의 헤드라인에 실리는 건가요? 어쩌면 루루빈 씨는 쥐리의 씨랑 나란히 신문에 실리는 게 싫은 거려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하, 강하게 반발하는 걸 보니 이번 인터뷰를 엄청 기대했나 보네. 아닙니다. 전 그냥 인터뷰가 처음이라 인터뷰하러 와준 스팀버드사에 고마워서. 이래봬도 제가 운 좋게 에드윈 씨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전 쥐리에 씨와 더 얘기하고 싶었어요. 훨씬 더 천재 같으시니까요. 기적을 몰고 온 선박, 사람들을 구한 방주. 꼭 전설 속 사자처럼 신화를 쓰신 거죠. 그나저나 그 날아다니는 배는 지금 어디 있나요? 후후, 샤를로트 요 녀석 또 단독 보도를 노리는 건가? 미안하게 됐군. 그 배는 지금 공장에 처박혀 있어서 촬영은 좀 어려울 거야. 그런가요? 그럼 공장님의 인터뷰로 대신해도 될까요? 내 답은 이미 알고 있잖아. 나보단 수간호사를 추천하지. 아니면 두 천재 연구원의 커플샷을 더 찍어도 좋고. 왜 굳이 커플샷을 강조하시는데요? 그럼 단독샷 두 장으로 하죠. 내 머리 괜찮아? 좀 봐줘. 메로피드 요새에도 이렇게 시끌벅적한 날이 올 줄이야. 아니지, 이번이 처음은 아니구나. 뭐라? 다들 여기 계셨네요. 제가 만든 새로운 음료 드셔보실래요? 수간호사? 저 샤를로트 씨, 메로피드 요새 수간호사님에게도 예쁜 사진 좀 찍어주세요. 네? 네네! 이쪽으로 오세요, 시구인 씨. 사람 적고 밝은 곳을 찾아보죠. 네? 좋아요. 사진 찍을 땐 웃어야 하나요? 그래서 요즘 메로피드 요새는 별일 없지? 보다시피 여전해. 폰타인에 큰 변화가 있긴 했지만 여긴 별 영향이 없거든. 그 비행선은 예외지만요. 너무 이목을 끌어버린 것 같달까. 그래서 인터뷰에 응한 거잖아. 여론은 응당 무대 뒤 영웅들에게 집중돼야지. 안 그래? 쥐리에 씨? 루루빈 씨? 과분한 말씀이에요. 공장님이야말로 얼굴 좀 내비치셔야 하는데 싫다시니 아쉽네요. 스포트라이트는 역시 두 공신에게 남겨두도록 할게. 그날 많은 일이 있었구나.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 집행관의 새 부하는 아직도 그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어. 정말 대단한 충성심이야. 그 셋한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하나씩 알려줄 거야. 좋은 소식은 녀석들의 형님이 무탈하단 거고, 나쁜 소식은 탈옥을 도우면 형량이 늘어난다는 거지. 그럼 넌 뭔가 달라진 게 있어? 달라질 게 뭐 있어? 메로피드 요새는 쭉 이대로일 거고,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도 변하지 않아. 프리나 씨의 빈자리가 뭘 의미하는지, 앞으로 폰타인의 제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물 위의 사람들에게 맡기자고. 여러분, 촬영은 전부 끝났어요. 좋아, 그럼 오늘의 인터뷰는 여기까지. 협조 감사해요.
그럼 갈까, 여행자? 다음에 또 오자! 다음에 또? 네, 어쩌면 수중공장에 관한 기사를 쓸지도 모르죠. 아무튼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좋아! 이제 마지막 목적지는 부두야! 솔직히 저도 샤를로트 씨가 찍어주는 공장님의 사진이 궁금해요. 굳이? 우리 업무에 사진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 그럴수록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표정을 보니 엄청 싫으신 것도 아닌 것 같네요. 글쎄, 사진기에 찍히지 않은 걸 기뻐하는 걸 수도 있지. 인터뷰도 순조로웠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전부 지리에 씨와 루르빈 씨에게로 돌렸으니 정말 다행이에요. 앞날이 창창한 두 젊은이를 축하해 주자고. 이건 인터뷰 때 적어둔 메모야. 비행선이 훗날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거란 내용도 있지. 기자분이 내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내가 볼 땐 나도 모르겠어. 비행이 그냥 비행이지. 비행선으로 희소식을 방송하든 결혼식을 하든 내 알 바 아니라고. 결혼... 뭐? 왜 그렇게 쳐다봐? 비행선을 결혼식에 쓸 수도 있었구나. 내가 아니라 그 기자분이 한 말이야.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하긴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나. 특별 메뉴 하나 할래? 모여있잖아? 어떻게 알았어? 나비아한테 들었거든. 미니일행과 협력한 후 계속 연락하고 지냈다더라. 요샌 부두에서 이런 신기한 주머니를 나눠주고 있는 모양이야. 아, 여행자 페이몬 그리고 샤를로트도 있네. 마술 주머니 하나 줄까? 이게 뭐야?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신기한 주머니야. 소희가 정상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떠내려간 물건은 아직 여기저기에 있거든. 이 주머니를 직접 사용하거나 친구를 통해서 물건을 옮길 수 있지. 어? 친구를 통해서 옮긴다는 건... 프레미네 같은 친구를 사귀어서 옮겨달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프레미네?
나한테 친구를 많이 만들어준다고 한 게 이런 거였어? 아이디어 좋은데? 네 연락처 좀 알려줄래? 내 주소를 알려줄게. 리넷이 프레미네의 사교 활동을 열심히 돕고 있네. 프레미네가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다고 했거든. 우리의 마술 조수도 하고 싶대. 우선 페어부터 공연 조수로 쓰고 나중에 프레미네도 참여하게 할 계획이야. 앞으로 수조 탈출 마술은 프레미네에게 맡겨도 되겠어. 잠수부의 수조 탈출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 괜찮을걸? 뭐든 처음이 있는 법이잖아. 하다 보면 프레미네도 마술 공연의 일원이 될 거야. 리넷, 잠깐만 와줄 수 있어? 샤를로트가 사진을 찍어준대. 갈게. 샤를로트는 눈치가 빠르네. 내가 할 말이 있단 걸 알고 일부러 자리를 비켜준 것 같아. 그래서 여행자, 요샌 잘 지내? 너희가 일에 도움을 많이 줬다고 아버지가 그러셨어. 폰타인을 위해 힘을 보태줘서 정말 고맙다고 하시더라. 에이 뭘, 폰타인은 우리 친구들도 많으니까. 그나저나 아를레키노는 지금 뭐해? 아직 모르는구나. 실은 프리나님이 떠나신 후 아버지와 느비에트님은 협상을 벌였고, 느비에트님은 폰타인의 신의 심장을 외교 선물로 아버지께 주셨어. 외교 선물? 신의 심장을 아를레키노에게 줬다고? 나도 처음엔 놀랐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럴 이유가 충분하더라고. 예를 들면 타르탈리아님 사건을 잘못 판결한 일이나 원시 모태바다에서 별을 삼킨 고래를 막아준 데에 대한 사과와 감사의 의미 같은 거지. 전에 아버지가 폰타인 당국과 푸아송 마을에 적잖은 도움을 주시기도 했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무려 신의 심장이라고!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야? 그 말도 맞긴 한데 이번 일에 대한 느비에트님의 태도가 크게 바뀌었다고 들었어. 그래? 뭔가 느비에트만 아는 이유라도 있는 건가? 그건 본인한테 직접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참, 그러고 보니 전에 메로피드 요새 입구에서 산책하시는 걸 봤어. 엄청 바쁠 줄 알았는데 외출이라니, 의외인데? 어쨌든 신의 심장은 아를레키노한테 줬다는 거지? 그럼 타르탈리아는? 타르탈리아님은 스네즈나에로 들어가서 요양 중이시래. 재앙이 발생했을 땐 이미 생사를 오갈 정도로 위독하셨다더라. 돌이켜보면 전엔 우인당과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번엔 설마 같은 편이 될 줄이야. 단지 입장이 바뀐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인가? 누구야? 아버지! 부두에 아이들을 확인하러 온 건데 여행자를 만나게 됐군. 내가 폰타인에서 이룬 성과에 대해선 너무 신경 쓸 것 없어. 당연한 결과니까. 너 신의 심장을 가지고 스네즈나야로 돌아갈 생각이야? 그게 우리 집행관들의 일이지. 입장에 너무 얽매일 필요 없어. 우인단의 목표는 어느 한 곳이나 한 사람이 아닌 전 세계에 있으니까. 그런 웅대한 목표 앞에선 다양한 모습이 있기 마련이지. 그걸 바꾸는 게 바로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달렸지. 난 지나치게 긴 약속을 믿지 않아. 나 자신도 그런 약속은 하지 않고. 한순간에 그치는 진심은 진정한 진심이라고 볼 수 없어. 너희라면 다음 협력을 기대하도록 하지. 좋은 일은 혼자서 할 수 없는 법이니까. 너흰 제법 훌륭한 파트너였어. 신의 눈인가? 기억해두지. 타르탈리아 대신 지금까지 보관해줘서 고마워. 내 쪽은 거의 끝났어! 당신은! 반가워요, 기자 아가씨. 안녕하세요! 당신의 사진을 찍으려면 외교부서에 먼저 통보해야 하겠죠? 네,
유감이지만 보도에 참여할 순 없겠네요. 다만 이 아이들을 위해 마술사와 미래의 신의 마술사로서의 모습을 많이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군요. 알겠습니다! 바닷바람이 좋네요. 날이 좋으니 전 산책을 계속해야겠습니다. 그럼 이만. 나중에 봬요, 아버지. 엄청 위압감 넘치는 사람이네. 무서워서 사진도 못 찍었어. 그래도 다행히 인터뷰는 대략 마무리된 것 같아. 오늘 덕분에 많은 소재를 얻었어. 정말 고마워. 너무 긴장하지 마. 가기 전에 마술 주머니 하나 가져갈래? 여행자랑 페이먼도 줄게. 물건을 옮기라고? 맞아. 처음 만났을 때도 마술 주머니를 나눠줬는데 지금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주머니는 그때랑 변한 게 없어. 아마 이런 게 인생이겠지? 그리고 살면서 만나는 사람은 모두 인연이고. 자, 우린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주머니를 나눠줘 볼게. 그럼 좋은 하루 보내, 여행자 페이몬. 샤를로트도 갔고 이제 르비에트한테 가볼까? 설마 우리랑 얘기할 새도 없이 바쁜 건 아니겠지? 네가 잘 챙겨도 잘 받아. 바람과 함께 자유롭게. 메로피드 요새 입구에 있다. 르비에트, 역시 여기에 있어. 이 시간에 안 바쁘다니 의외네. 역시라고요? 아, 리니 씨를 만나셨나 보군요. 전에 이곳을 지나가실 때 저와 인사를 나눴었죠. 두 분을 언제 만나야 좋을지 고민하던 참이었는데 잘 됐군요. 미처 설명하지 못했던 일들을 답해드려야 하니까요. 기억하고 있었구나. 뒷수습하느라 바쁠 텐데 우리까지 신경 써주다니. 그럼 어서 말해봐. 폰타인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야? 난 아직도 모르겠다고. 어떤 일들은 막상 말할 때가 되면 기분이 착잡해지기 마련이죠. 신자를 파괴하고 너한테 힘을 돌려준 덕에 완전한 원소의 용왕이 됐다니. 그래도 잘 모르겠어. 네가 대체 뭘 했길래 폰타인 사람들이 용이 되지 않은 거야?
제게 있어 고대용의 대권은 물원소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의미하죠. 폰타인 사람은 에게리아가 원시 모태바다의 힘을 이용해 창조한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일종의 의태된 존재라 할 수 있죠. 폰타인 사람의 체내에 모태바다 에너지가 있는 한 전 고대 용의 대권으로 이 별이 태초에 생명을 잉태하던 과정을 모방해 그들에게 진정한 혈액을 부여할 수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해 제가 판결을 내린 순간 폰타인 사람은 진정한 인간이 되어 더 이상 원시 모태바다의 물에 용해되지 않게 된 거죠. 포클로스가 거기까지 계산했을 줄이야. 그게 예언이 실현된 것처럼 보이면서도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관건이었던 거구나. 응, 어떤 의미에서 포클로스는 이 방법으로 물의 정령을 인간으로 만들려던 초대 물의 신의 소원을 이뤘다고 할 수 있겠네. 표정을 보니 묻고 싶은 게 더 있으신가 보군요. 모두 사실대로 말해드릴 테니 얼마든지 질문하시죠. 타르탈리아 사건을 조사해본 결과 그가 어릴 때 미지의 심연에 빠져 우연히 별을 삼킨 고래를 깨웠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를 재앙의 근원으로 단정 지을 순 없죠. 기껏해야 연대 책임이 있는 정도니까요. 그때 계시 판결 장치가 내린 판결에 관해서는 그의 연대 책임 때문이었는지 그가 그 고래와 싸울 실력이 있다는 것까지 예측한 포칼로스가 시간을 끌기 위해 일부러 그런 건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포칼로스는 끝까지 폰타인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거겠지. 덕분에 폰타인 사람들이 진정한 인간이 된 거고. 아, 그러고 보니 갑자기 생각난 건데 폰타인 사람이 진짜 인간이 되기 전에 낳은 아이들은 그럼 물의 정령이 변한 게 되는 거야? 생명은 흐르는 물처럼 끝없이 순환하죠. 폰타인 사람들이 아이를 갖기 위해 루키나 분수를 찾는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응, 루키나 분수는 모든 물이 모이는 곳이라고 리넷이 그랬어. 아마 그 부부들도 몰랐을 겁니다. 그 행위가 단순한 풍습이 아닌 하나의 의식이란 사실을요. 축복을 받은 분수 속 물의 정령들은 실제로 수개월 뒤 새로운 폰타인 사람으로 태어나곤 했습니다. 대충 이해했어. 이제 그런 의식은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풍습으로 계속 전해지겠네. 모두 사실대로 말해드릴 테니 얼마든지 질문하시죠. 참, 라이오슬리가 프리나는 이미 떠났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거야? 프리나라면 사람들은 사형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았던 것만 압니다. 그녀는 물의 신 직위를 내려놓고 관련된 업무를 제게 맡기곤 오페라 하우스를 떠났습니다. 전 포칼로스의 마지막 말을 진실하고도 완전하게 전달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프리나는 슬퍼하지도 기뻐하지도 않더군요. 단지 지쳐서 좀 쉬어야겠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물건을 챙겨 오페라 하우스를 떠났습니다. 평범한 인간처럼요. 프리나, 당장 생활할 곳은 있는 거겠지? 안심하십시오.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제가 잘 안배해 두겠습니다. 사실 전 프리나에겐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누적된 정신적 상처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요. 그래도 더는 물의 신 포칼로스를 연기하지 않아도 되니 이젠 모든 걸 내려놓고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넌 물의 용의 힘을 모두 얻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돼? 포칼로스가 세상을 떠나면서 계시 판결 장치 역시 운행을 멈췄습니다. 이 일은 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테죠. 신중한 고민 끝에 저는 그 역할을 대신 맡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 스스로 심판을 진행해 결과를 공표할 겁니다.
완전히 최고 심판관의 관점에서 고민하고 결정하는구나. 원소의 용으로서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힘과 책임 모두 어찌 보면 강제로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 다른 책임을 이행하기 전에 먼저 최고 심판관 신분으로 계속해서 폰타인을 위해 일할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 신분은 제 삶에 공존할 테죠. 물의 신의 빈자리로 인한 또 다른 문제는 오페라 하우스에서 더는 판결 에너지가 생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 에너지는 물의 신을 향한 사람들의 신앙에서 비롯되잖아. 하지만 지금 시내에 있는 기계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야? 지금의 전 푸뉴무시아 에너지를 완벽히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대체 에너지로서 충분하죠. 그게 제가 당장 폰타인을 떠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와, 고대 용의 대권은 참 편리하구나. 모두 사실대로 말해드릴 테니 얼마든지 질문하시죠. 아, 맞아! 신의 심장을 아를레키노에게 외교 선물로 줬다면서? 자발적인지 아닌지는 차치하더라도 두 집행관이 이번 재앙에 많은 기여를 한 건 사실입니다. 겉으로 볼 때 지금 우인단이 폰타인에 원하는 건 단 하나, 바로 신의 심장이죠. 계시 판결 장치가 멈췄고 물의 신의 신좌도 존재하지 않으니 신의 심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의 심장은 이제 폰타인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인단의 목적이 단순한 게 아니라면 차라리 이 기회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편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요. 복잡하네. 난 그냥 아를레키노에 대한 감사랑 타르탈리아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 줄 알았는데. 모두 사실대로 말해드릴 테니 얼마든지 질문하시죠. 이제 다음 목적지는 나타로 정하셨습니까? 가이드로서의 재능은 없으니 제가 아는 정보라도 전부 알려드리죠. 제가 알기로 나타는 용의 나라입니다. 용의 나라? 너 같은 용을 말하는 거야? 아니요. 아마존 나타에서 그다지 환영받지 못할 겁니다. 저와 같은 고대 용과 달리 나타의 용은 기나긴 발전과 진화를 거쳐 현재 수많은 개체가 인간과 공존하고 있죠. 또한 전쟁의 나라이기도 한 나타에는 끝없는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두 분에게 필요할지도 모르는 정보가 하나 더 있군요. 전에 아를레키노와 담판할 때 우연히 알게 된 겁니다만 카피타노라고 하는 집행관 역시 그 끝나지 않는 전쟁에 참전했다고 합니다. 카피타노라, 엄청 강할 것 같아. 으이, 진짜 우인단 집행관은 어떻게 어딜 가든 있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타로 향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전까지 얼마든지 폰타인에 남아 계셔도 좋습니다. 모두 사실대로 말해드릴 테니 얼마든지 질문하시죠. 아, 잠깐! 신의 심장에 관해서 하나만 더 물을게. 전에 리니가 그랬는데 신의 심장을 내어준 일에 대한 너의 태도가 한번 크게 바뀌었다며? 그래서 혹시 너만 아는 이유가 있는 건가 해서. 역시 우인단의 정보기관인 벽난로의 집이군요. 아주 예리합니다. 그에 관해서 저도 마침 두 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응? 또 뭐가 있었어? 사실 그날 두 분을 원시 모태 바다에서 육지로 내보낼 때 그 스커크라는 분과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린 먼저 올라가 볼게. 너도 빨리 와, 누비에트.
그럼 이제... 그래, 별을 삼킨 고래는 이제 여기 없고 방해물은 사라졌어. 드디어 네 힘의 성분을 알겠어. 이 별의 최초 고대용 권능에 신의 저주 같은 게 더해져 있더라. 아주 참신한 조합이야. 정체가 뭐지? 분명 알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군요. 아, 생각났어. 답은 아주 간단해. 지금 네 몸에 제3 강림자의 유골이 있는 거지? 유골? 그런 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아, 너희들 말로는 신의 심장이라고 하던가? 맞습니다. 포칼로스의 신격이 사라진 후 신의 심장은 제게 맡겨졌으니까요. 하지만 방금 그 명칭은 들어본 적이 없군요. 난 어릴 때부터 사부랑 수련하느라 지상으로 돌아가지 않았거든. 내가 아는 정보는 거의 다 극악기사한테 들은 거야. 사부는 애초에 인간을 초월한 존재라 인간과 다른 상식을 갖고 있는 건 당연해. 그래서 우린 인간과 소통할 때 많은 오차가 있어. 아무튼 불길한 물건은 버리는 게 나아. 재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살아있는 건 일종의 축복이지만 죽으면 이 세상과의 수많은 연결고리는 모두 저주로 변하지. 무슨 뜻입니까? 긴장할 거 없어. 내 작은 감상일 뿐이니까. 내가 지상으로 돌아가기 싫은 이유이기도 하고. 당신이 말한 제3의 강림자는 누구죠? 또 언제 죽은 겁니까? 그건 사부도 말해준 적 없어. 아마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였겠지. 관심 있으면 다음에 사부한테 물어보고 알려줄게. 다음이라... 또 언제 만날 수 있는 겁니까? 그러게. 어, 그러고 보니 나한테 제자가 있었지? 나중에 걔를 통해 전해줄게. 그녀가 알려준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용하든 아니든 일단은 두 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3 강림자의 유골? 신의 심장 말이야? 그건 체스 말처럼 생긴 물건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유골이야? 뭔가 오해가 있거나 특수한 비유가 아니라면 그 의미가 맞을 겁니다. 그 사람이 불길하니까 버리라고 해서 우인단한테 넘긴 거구나. 만약 스커크 씨가 말한 게 전부 사실이라면 그런 물건을 폰타인에 남겨봤자 위험해질 뿐이지요. 강림자란 개념에 대해 아실 거라곤 생각했지만 그중 하나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원소에 대한 호환성이 매우 높고 원소의 힘을 증폭할 수도 있는 신의 심장이 제3의 강림자로부터 왔던 거군요. 당신한테도 비슷한 특성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신의 눈 없이도 원소의 힘을 사용하는 거? 이것도 특수한 호환성이라고 할 수 있으려나? 싫어 싫어! 나 일단 생각 안 할래. 뭔가 기분이 이상하다고. 죽은 제3의 강림자를 여행자와 비교한다니. 그렇긴 하지만 역시 뭔가 불길하단 말이야. 타르탈리아의 상태가 회복되면 추궁하러 가야겠어. 스승님한테 좀 물어봐달라고 하자.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저런 추측을 하는 건 저도 현명하지 않다고 봅니다. 심판청에서도 늘 그래왔고요. 응응! 어쨌든 폰타인에서 일어난 예언의 위기도 드디어 일단락 됐네. 예,
포칼로스의 모든 노력은 오직 이 순간을 위해서였죠. 하지만 결국 신으로서의 자신을 희생했고 인간으로선 500년이란 세월을 고통 속에서 보냈는데 그게 정말 본인이 원했던 걸까? 신의 뜻이란 건 아마 그렇게 종잡을 수 없는 것이겠죠. 아마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소원이 하늘에 있는 구름이라면 언젠간 비가 되어 다시 대지로 내려올 거라 생각하곤 합니다. 생명은 물처럼 끝없이 순환하고 비는 궁극적인 해답이죠. 물은 때론 기울지만 비는 언제나 공평하게 내리니까요. 저와 당신 그리고 그녀가 맞는 비는 다를 게 없을 겁니다. 표정을 보니 묻고 싶은 게 더 있으신가 보군요. 모두 사실대로 말해드릴 테니 얼마든지 질문하시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타로 향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전까지 얼마든지 폰타인에 남아 계셔도 좋습니다.